이번 블리블리 이템은요, 공효진 뷰티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공효진 씨 메이크업이나 뷰티 어떻게 보시는지? 공효진 씨 스타일은 약간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이제 나이 먹으면은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뷰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극중 공효진 씨는 평상시 생활할 때와 기상캐스터 생활을 할 때에 각기 다른 매력의 뷰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입술, 그 피부, 그 눈매,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소리 질러! 네, 공효진 씨 하면 항상 립 제품이 묻 여성들의 관심 대상이었는데요. 오늘은 립뿐만이 아니라 눈, 피부까지 다 공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이분을 모셨는데요. 아, 이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효진 씨의 메이크업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오성희 선생님! 어머머머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효진 씨의 뷰티가 이템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소감이?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손님이 좀 늘었습니까? 아무래도 공효진 씨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약을 해주셨는데요. 생김새가 달라서 사실. 우리 선생님도 공유 씨를 해주세요. 네. 제가 아니 공유 형 보면은 시사할 때 엄청 멋있던데 나 왜 이 모양을 했냐 그랬더니 도화지가 달라서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충분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공효진 씨 따라잡기 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피부인 것 같은데요. 공효진 씨 피부를 보면요, 진짜 잡티 하나 없어요. 잡티를 혹시 어떻게 좀 커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컨실 쿠션하고 컨실 데이션을 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 조합을 같이 하는구나. 네. 거의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쿠션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사실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커버력을 주기 위해서 컨실 데이션을 살짝 볼 부분에 조금 더 커버를 한다든지 해서 섞어서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뭔가 공효진 씨의 피부 메이크업 특징과 비법을 약간 시연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하게 발라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프라이머예요. 피부에 울룩덜룩하고 모공 같은 거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프라이머를 최대한 꼼꼼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약간 톤 보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톤업도 시켜줄 수 있고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라서 피부를 좀 한 톤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쿠션을 사용을 해서 바로 아무래도 기존의 쿠션하고 틀린 점이 컨실 쿠션 그러니까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이랑 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자, 엄마. 보이시나요? 한 번의 터치로 거기만 조명받은 것 같아요. 네, 예쁘죠? 이렇게 오, 신기하다. 두들기듯이. 실제 구매평들을 보면요,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은 좀 건조할 수 있다 약간 이러는데 건성인 친구들도 여기 수분 앰플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되게 촉촉하게 잘 발린다는 평이 있었고 아무래도 컨실러하고 쿠션이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서 맞아요. 되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도 하나 사야겠다. 혹시 공효진 씨가 좀 특별히 요청하는 메이크업 팁이 있나요? 제가 공효진 씨랑 이제 작품을 세 번째 하면서 그래도 가장 바뀜없이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부분이 볼치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치크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애플존, 그러니까 귀여워 보이고 약간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위치는 사실 요쪽이에요.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면 어려 보이는 효과가 들고 조금 발랄해 보이고 윗광대 쪽. 그렇죠. 얼굴도 좀 올라가 리프팅 돼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더 발랄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틀리지 않나요? 볼치크 딱 예쁘다. 느낌이? 더 어려 보이시네. 그렇죠.
서희진 씨만의 아이 메이크업도 굉장히 제가 궁금했어요. 일단 아이브로 먼저 보여드리면 브로우 자체가 양면에 타투가 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선을 잡아줄 수도 있고 유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었고 저처럼 지금 이제 그리시는데 아무래도 타투 형식이다 보니까 액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면봉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요. 아, 앞부분을. 요 공효진 씨 아이브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거의 국내 메이크업 브랜드 중에서 이 타투펜을 거의 처음으로 탄생시킨 브랜드일 거예요. 작년 3월에 출시가 돼서 현재까지 25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타투 이거 신기한 게 타투 립 뭐죠? 립도 이거? 있어요. 뭐 틴트 뭐라고 있어요. 틴트 타투 립 틴트를 술 먹고 장난으로 발랐어요. 근데 엄청 진하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데 입술이 너무 빨개져서 아 뭐야 지원이 안 지워지는 거야 이게. 계속 나 촬영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다 파우더를 막 메이크업 사람이 미쳤다고 또 때렸어. 여기 또 때려가지고 입술 입술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아이라인과 속눈썹도 굉장히 궁금해요 선생님.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번에 아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음영감은 줄 거지만 막 되게 요란하고 무거운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중심적으로 살살살살 좀 퍼뜨려지는 형태?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섀도우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포인트 섀도우를 잡아준 다음에 이제 라인을 그릴 건데요. 라인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인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점막 정도만 최대한 얇게 그리고 떴을 때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만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돼요.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이 두꺼워지면 눈매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또렷한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네.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만 해서 그윽하지만 좀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메이크업을 하죠. 이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정리가 됐으니 정말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공효진 씨의 립 메이크업 시간인데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기상 캐릭터 연기를 하면서 좀 컨셉을 좀 나눴어요. 레드반 컬러를 사용을 해서 더 또렷하고 아나운서적인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편안하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너티 누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저는 지금 1번 레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발라볼 건데요. 입술에 묻어있는 파운데이션 끼를 정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오일이 사실 파운데이션과 만나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뭉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색력이 좀 떨어지고 발색도 떨어지고 이 제품 자체가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제 조금 더 발색이 좋아야 될 때는 이 그냥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냥 입술 거의 라인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그런 다음에 이제 면봉이나 손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 생기는 이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면봉이나 약간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펴요. 끝쪽에만.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아 예뻐요. 여성분들의 워너비 이템으로 가득 채운 이템쇼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꽉꽉 채워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4, 4, 2, 이템쇼! 안녕!